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체크부터 먼저 하자면요, 다우존스 전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618 인근인 60일 인근까지 다우존스 상승해서 0.67% 상승, 그리고 나스닥 0.71%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1.14% 상승. 자, 독일은 마이너스 0.12,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부결 때문에 하락했고요. 자, 상해도 어저께 전일 마이너스 0.42, 니케이도 마이너스 0.20. 전일 아시아 시장은 약간 조정권이었는데, 자, 오늘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우리나라 야간 시장도 0.5% 상승 마감했거든요. 자, 먼저 그 부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아마도 나스닥 선물에서 어저께 하방 보다가 좀 깨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권이다 하는 생각이 좀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뛰어 넘어갔어요. 양호한 겁니다. 나스닥은 더 양호해졌다. 그리고 여기 전저점 위치했던 전저점들을 돌파하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폭에 61.8% 피보나치.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가면 피보나치가 조정권, 그러니까 저항권이 반등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론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결론은 많이 반등하면 좋다는 겁니다. 618까지 반등하고 61선에서 살짝 헤딩하는 모습.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60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전일 야간 시장에서 막판에 이거 끝까지 더 땡겼으면 플러스 더 냈을 텐데 0.50으로 끝났습니다. 자, 외국인 1508계약 매수, 그리고 콜옵션 오르고 풋옵션 빠졌는데, 콜옵션은 9% 오르고 내리는 거는 풋옵션은 21% 빠지고, 이것이 옵션입니다. 찔끔 오르고 팍 빠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그러면 동시효과, 자, 거의 뻘겋습니다. 양호입니다. 일단, 자, 일단 동시효과 흐름 잠깐 보시면서 귀로는 뉴스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미회담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워싱턴에 도착 오늘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김영철 북한 노동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곧 도착한다, 그런 뉴스가 있고, 2박 3일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김정은 진서를 전달한다. 조만간에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이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3월에서 4월 정도,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와 더불어 북한의 최선희, 자, 비건 미국의 만남 성사태나 묵묵부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물밑 작업들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브렉시트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코빈 대표가 수정안 내놓겠다,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나 협상 없이, 협약 없이 그냥 EU를 탈퇴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브렉시트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된 골자는 뭔가 하면요, 관세, EU하고는 좀 관세나 이런 부분 좀 어느 정도 예전처럼 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브렉시트가 부결이 됐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유럽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죠?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수소, 그죠? 수소 경제 로드맵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2030년까지 180만 대 양산을 할 거고, 충전소도 600곳 정도로 충전소 확대하고, 2040년대까지는 한 620만 대 보급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 모자람 없으니까 우리나라 수소차 부분은 1위를 차지한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지금 현재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그 양산 때는 아 수소차 2013년에 아 만들어냈는데요. 투싼 FCEV 그리고 2018년도에는 넥소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이제 이건 현대차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 세계 우리나라 아 자동차가 50% 수소차를 아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아마 이런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닥터 케이스 현대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있고 지금 한 8% 정도 수익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소차 계속 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삼성전자, 강보합, 하이닉스는 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IT 반도체 쪽 뭐 비교적 강세, 조선보합, 건설 뭐 그만 그죠? 철강 약간 약세, 자동차 오늘 조금 조정권 들어갈 가능성 있어 보이고 통신주도 약간 약세. 자, 바이오 쪽이 영 시원찮아요,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어저께 낙폭 좀 있었는데 또 추가 하락하겠다. 뭐 지금 보합인데 이거 그래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추세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수소차 쪽으로 지금 테마 확실히 들어오고 있어요. 남북 경협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화학주 계통도 살짝 반등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 코스피 뭡니까? 마이너스 0.1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3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동시효과니까요. 장 초반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 투데이요.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30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오늘의 주식시장 여러분들 좀 시청하십시오. 그 극명하게 조회수가 갈리는데 셀트리온 삼행제는 올려놓으면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죠? 500조에 정도 올라오는데 오늘의 주식시장 한 200조에도 안 올라와요. 그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죠? 큰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도움 많이 되는 기법들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좌지우지예요. 그죠? 좌우지.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닥터K에게 뭐 보고 지표를 삼으려면 딱 한 가지만 잡아라 하면 저는 외국인입니다. 닥터K가 그래서 외국인 숟가락 기법 아닙니까?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오면 같이 숟가락 꼽아버리는 종목들도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합니다. 외국인 안 잡히면 잘 안 해요. 기관이 확 잡아주든지.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대변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끌어당겨주면 가는 거고요. 그때 기관도 같이 동참해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잘 가는 거고요. 외국인이 배대기 치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다 딴 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흥분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8일 이후로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 장기간 그죠? 그러나 코스닥은 제가 별로라 그랬어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왜? 수급이 안 좋지 않습니까? 수급이. 이거 보십시오. 외국이나 기관 이틀 찌끔대로 계속 팝니다. 뭘 위주로 팔겠습니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안 좋거든요. 주식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바이오 좋냐? 지금 바이오 투자해야 될 때다면 주식 별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8년도에 17년도에 바이오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물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그러니까 그죠? 뭘 아, 잘 체크하셔라.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들어온지 기간 같이 들어오면 very good. 선물도 플러스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반등할지 몰라도 그죠? 가봐야 아는 것이고 바이오는 바이오의 아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좀 곤란해요. 그래서 닥터K가 셀티론 삼행제와 바이오주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구독자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가 못해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방송이라도 해야 되겠죠. 셀티론 어저께 들어갔다가 깨지고 깔끔하게 깨지고 나왔습니다. 20만 3천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양봉 쓸 때 들어갔거든요. 저는 기준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20만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라. 그때 손절했어요. 무식하게 여기서 깨지는데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1.5% 손절하고 나머지 7% 8% 9%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참고로 해보십시오. 깨지는데 들고 있는다고 안 올라가요. 추세가 다 꼬꾸라졌어요. 셀티론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손가락 밑으로 꼽든 말든 상관없어요. 추세가 별로예요. 이게 추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주식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19만 3천원 전저점 이거 깨고 내려가면 진짜로 이제 큰일 난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니어는 무슨 뜻입니까? 박수모님 아니다는 뜻이에요. 뭐가 아니다? 셀티는 좋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봐서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방송이에요. 인실님 반갑습니다. 인실님 셀트리온 들고 있죠? 그때 이후로 닥터케이가 던지라 했을 때 던졌으면 몇 프로 수익 그러니까 손실 안 받는지 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던지라 할 때 던졌으면 세이브 많이 됐어요. 많이 그죠? 아직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장 시작하면 체크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다 빨간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단에 있는 거 포트폴리오인데 다 빨간 불 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여기 저점이라고 이제 한번 살려주려고 그러는가? 어저께 손절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20만 2천원권 다시 돌파하면 또 손절할 각오 있으면 또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한번 손절했다고 그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가도 여기입니다. 가도 여기 첫 번째 5일선 20만원권 여기 강하게 깨졌기 때문에 20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21만 3천원입니다 근데 여기 뭐 30만원대 들고 있고 그러면 20만 25만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 얼마 손실 본 겁니까? 그죠? 인실님 단가 얼마예요? 남겨보십시오. 인실님은 닥터K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인 편 아닙니까? 현대건설 들어가가지고 먹었다면서요. 그죠? 닥터K 제시하는데 들어가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셀트리온도 한번 잘 받아들여보십시오. 반등하면 던져야 돼요. 오, 타클래스. 오, 반갑다, 야. 타봐. 너 볼일 다 보고 나면 무조건 들어와라. 무조건 인정이니까 너 비번 알고 있잖아. 무조건 들어와라. 에이? 반갑다, 야. 그래, 이렇게 보면 되지. 27만 6천원이요? 야. 그러니까 닥터K 언제 만났습니까? 여기 인근부터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던지라 할 때 던졌으면 얼마 세이브 됐어요? 27만원 다 제외하고 25만원만 던졌어도, 그죠? 이런데 던졌어도 23만원만 던졌어도 15% 세이브입니다. 15% 세이브.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 케미칼도 수익 봤다. 그럼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 보십시오. 던지란 거 왜 안 던집니까, 그러면? 그건 손해봐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수익 보는 건 잘 던지죠. 손해 보는 건 손실이 많아서 못 던집니다. 그건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손실 보는 걸 먼저 던질 줄 알아야 돼. 여기 인근부터 정도 만났지 않습니까? 23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3만원 세이브면 지금 3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잘 가기 힘들어요. 셀트리온 던져야 돼. 던져야 돼.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제 말 들었으면 20몇 프로 세이브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물론 본인 단가에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본인 단가에서도 크게 달라질 거 없겠네. 계산 잘못했습니까, 제가? 아까 위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고, 그죠? 어쨌든, 세이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반등 나온다고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자, 대웅제약 대번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던지라 안 그랬어. 여기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 너무 쫄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저께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핵폭탄에 가깝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빠졌는데 대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번. 바이오매드하고 관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상승폭 큽니다. 보이십니까? 보인다. 출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의야. 셀트리온 삼행제보다 바이오매드하고 대용제약 이런 게 훨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출발 상황이 최고 강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제약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그만큼 추세가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추세가 좋다는 거예요. 처음엔 31만 7천 원이었다. 그런 걸 잘 판단해 보십시오. 자, 빠르게 돌려봅니다. 현대건설 추가 상승 나오는데요. 4분의 3 던졌어요. 4분의 3. 올 만큼 왔어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레이첼리아 6만원 깨지면 다 던져버려, 이제. 올 만큼 왔거든. 추가 상승한 거. 어저께 추가분 던져버려. 레이첼! 팔아먹고 다시 사놓은 거 지금 던져버려. 추가 상승 챙겨버려. 원래 가지고 있으란 4분의 1만 딱 들고 있어. 또 먹는 거 아니야. 또 먹는 거. 아까 던졌어요. 공부하니까 바로 위에 윗꼬리 달고 빗이란다 싶으니까 던지잖아.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첼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실렁실렁 안 해요. 비실비실하니까 어저께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다시 여기 위에 끊어먹잖아. 4분의 1 들고 있고 4분의 1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Very good. 잘했어. 현대차 보합 안 빠져.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던지라 안 그랬어. 오일선 깨면 던져 나가세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기까지 목표치 가지고 갑니다. 현대차 쉽게 던지지 마세요. 수소차, 현대차에 대한 분명 메리트 있어요. 던지지 마세요. 던질 안 그래. 여기부터 사가지고 그냥 끌고 가잖아요. 닥터K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쭉쭉 끌고 가는 거 7, 8일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단타도 할 수 있고 중장기 내지는 중장기는 잘 안 해요. 스윙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제 강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케미칼 추가 상승합니다. 던질 안 그랬어. 이것도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23,000원. 하나케미칼도 5일선 깨면 착착 던지 나갔어요. 지금의 포인트 강한 상승세 이루고 있으니까 5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 왜 그렇게 하느냐? 장이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고 반등하고 외국인 사 들어오는데 뭐하러 빨리 던집니까? 홀딩. 자, 오늘 외국인 마이너스 23억. 이거는 던지는 것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전일 저점권역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2100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코스닥은 비실비실 빨리 전일 고점 돌파해내야 됩니다. 695. 그리고 오늘 풋옵션 땡큐. 풋옵션 개인 들어오면 좋아요. 외국인 콜옵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빨리 플러스 돌아서야 되는데 이거 장 초반에 그냥 살짝 핸들링, 그죠? 상관없어요. 약간 쳐져도 상관없어요. 현재 선물 개인이 위로 많이 잡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약간 밑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얘들이 손 들면 위로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지켜봅니다. 왜 개인이 선물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돼요. 야, 방송 조금 쉬었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확 줄었어. 지금 36분. 가열차기 갈 때는 80분 조금 확 피크로 올라올 때 120분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야, 역시 사람이 꾸준해야 돼요. 그죠? 제가 게을러서 안 한 건 아닌데 좀 아쉽습니다. 자, 코스피 0.51%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0.51% 상승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시장입니다. 대중이고, 그죠? 등함 돌리면 저한테 등 돌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뤄내기까지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거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내려오는 건 금방입니다. 제가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방송 아침 방송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해결돼 가니까
아침 방송 재개 계속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챙기고요. 자, 포트폴리오 다 빨개. 다양호. 다양호. SK 이노베이션 사라한 이후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홀딩. 여기서 볼린저 밴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냥 홀딩. 던지지 마세요. 장대 양호병입니다. 던지지 마세요. 들고 가세요. 오른 거 별로 없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홀딩. 너무 짧게 짧게 하지 마세요. 못 따라 들어가요. 잘못하면. 여기까지 노리십시오. 일단. 잔파도 거르고 19만 천원까지 홀딩합니다. 다가 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다가 다 빨개. 닥터K 찍은 종목 다 빨개. 빨개요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빨개 하면 틀어야 되겠다. 레드벨벳. 참. 편하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유. 이야. Come on, everybody. 이야. 구닥이야. 구닥이야. 빨갛게, 빨갛게, 빨갛게 물들어, 예요. 빨갛게. 아즈레 이야. 여기까지만. 자, 실컷 방송하고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다 빨개, 다 빨개. 대본 올라간다고 했잖아. 던지랍디까. 홀딩하라 했잖아요. 그죠? 요거 눌리면 더 사도 됩니다. 18만 5천원. 권으로 눌리면 더 사놔도 돼. 대웅제약.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메도 보세요. 좋다고 한 거 대반 날라가잖아. 여기 살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 오스템 임플란트. 창우가우. 홀딩. 월성 깨기 전까지 홀딩. 간다고 이거. 뽑아놓은 거 다가 다 빨개. 전부 빨개. 장이 뭐 2% 날라갔습니까? 0.5 날라가요 장이. 근데 여기 위에 는 전부 빨개. 아 미치겠어요 지금. 소리 질러. 예야. 아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들 뭐 2% 3%라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저는 제 전략이 안 틀린다는데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괜찮다 한 건 다 올라가고 별로라 한 건 막 비실비실하고 그죠? 까지는 건 1. 몇 프로 올라가는 건 뭐 7, 8%, 9%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북 경협 쉴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쉬어가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 던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올랐거든. 눌리지 않습니까? 그죠? 눌린다니까요.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닌데 진호 깨는 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사도 된다 그랬습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충식님 여기서 뭐 끊어 먹었다 했는데 꼭대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루 이틀만 늦으면 박살 난다니까 잘못하면요.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올라가네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추세 별로예요. 괜찮다는 추세 괜찮다 하는 건 날아가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만 주식입니까? 밑으로 꼽히잖아요. 팔아먹고 저 같으면 바이러메도 들어갔겠다 이런 데서 뭘 먹어요. 그죠? 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핵심입니다. 대용제약 비실비실 할 때 던지라 그럽니까? 너 추가로 더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지금 눌려주면 더 사세요. 18만 5천원 안 눌리는 게 더 좋긴 한데 그죠? 야 여기 밑에서 샀으면 더 좋았지. 전일 샀으면 좋았지. 너 확인해야지. 확인 지지권에서 올라가는 거 지지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봉에서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그죠?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차 7.6% 잘한다. 우리 탑클래스가 원래 원조 멤버입니다. 본인 개인 신상 때문에 지금
채팅방 잠깐 나가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예요. 조만간에 복귀할 거로 믿을게. 타봐, 알겠지? 조만간 들어와라. 무조건 허용이니까 너 시간 될때 들어와라. 아까 네가 알겠다 했으니까 너 마음 편안하게 같이 할수 있을 때 들어와라. 넌 내가 되게 좋아해. 농담 아니고.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들어와서 네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야, 오늘은 2차전지 수소차 날라가네요. 그죠? 여기 꼽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우리 산업하고 LS 산정 괜찮아 보인다고 이틀 전에 꼽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샀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받아들이고 샀으면 가는 거예요. 뭐 되게 많이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그죠? 자, 수급 체크하도록 하죠. 현대건설 여차하면 던지세요. 오늘 지금 남북 경협 또 비실비실하고 있죠. 레이첼 5주 가지고 있지. 2주 더 던져버려. 안 토해내. 싫어. 이거 밑으로 빠질 것 같아. 조정 받아야 돼. 조정.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다 던지십시오. 90% 정도 차익 실현해야 돼요. 아직도 차익 실현 안 했다. 90% 정도 던지고 나머지는 들고 10%만 들고 있으세요. 올라가는 거 그거 좀 조정 받아야 돼. 10일 올랐어. 10일 맨날 올라갑니까? 좀 조정 받았다 가죠. 그리고 눌려주면 나중에 20일 120일 뒤집고 놓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노. 그럼 돼요. 그게 사고팔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셀트리온도 그렇게 하라고요. 이거 복수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그냥 썩 죽었어, 안 해? 아휴, 미치겠네. 아, 이거 근데 여기서 올라타면 여기까지는 보이긴 보이는데. 농담 아니고, 19만 4천원 깨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 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11만 1천원까지 홀딩, 21선까지. 자, 농담 아니에요. 19만 4천 여기 전저점 깨지면 던질 각오돼 있는 사람은 들어가세요. 셀트리온 어저께 손절했는데 또 들어가냐? 또 들어간다고요. 타이밍 났잖아요. 어떻게? 여기 저점. 어저께는 여기 저점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손절. 오늘 여기 저점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놓칠 겁니다. 살 사람 사세요. 20만 원. 20만 원에 저는 제시했다 생각할게요. 셀트리온 20만 원. 조건 있습니다. 19만 4천원 깨지면 또 손절이에요. 야, 맨날 손절하냐? 예, 맨날 손절해요. 샀던 이유가 깨지면 여기 지지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깨지면 손절한다고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 깨지다가 여기서 8% 9% 먹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8% 먹었고 8% 먹고 사자 말자. 깨질 때1.5 깨지고 한 번도 안 깨지고 어저께 1.5 깨지고 아직도 누적으로는 15% 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한번 깨졌다고 끝 아니다고요. 사라 그랬어요. 조건 달았습니다. 다시 와라. 왜? 셀트리온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고 타이밍은 나왔어요. 뭐 되게 좋진 않지만 여기까지 갈수 있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1만 2천원까지라 했습니다. 여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가다가 은봉으로 막 대밀리고 하면 알아서 적당히 팔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풀타임에 방송 못 하지 않습니까? 야우, JJ야. JJ도 6.2%. 이야. 셀트리온도 연락에 깨지고 있다가 플러스 보니까 기분 좋지? 영민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어저께 깨졌잖아요. 오늘 먹으면 되잖아. 그죠? 어제 1.5 깨졌습니다. 얼마 먹는지 한번 봅시다. 11만 2천원 가면 20만원에 들어갔으니까 21만 2천원 가면 6% 먹는 거예요. 1.5 깨지고 6%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봅시다. 또 깨져도 상관없어요. 던질 줄 알아야 돼요. JJ야, 어저께 잘 던지대. 그지? 여기 19만 4천원 깨지면 던져버려. 20만원 사가지고. 사자마자 그래도 500원 올라갔네.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나 20만 원 정도 이야기했어. 그죠?
됐어요. 500년 차이 별 필요 없고. 아, 뭐 여기 위에 다 빨간데 뭘말더 이상 이야기할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보면 돼요. 안 죽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안 죽어요. 기관 외국인 일단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닥터 K가 왜 포트폴리오 가득 채워갔습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100%입니다. 제 기준으로 분명히 여기서 20일부터 현금 100% 해라 하고 여기 빠진 거다 피해내고 이날부터 사 들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현대건설과 현대차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7, 8일 들고 가고 있고 지금 7%, 6%, 8% 수익 났다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빨리빨리 던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수급 상황과 시장 판단이 최우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현대건설처럼. 손절은 셀트리온처럼 깨지면 잽싸게 던지고,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 수급이 들어오네. 고! 쉽게 던지지 마라 했어요, 분명히. 대형제약 대번 3% 간다. 예이야. 추가. 아침 추가해도 되는데 레이첼아 다음부터 이런 거딱 추가해야 돼. 지지권에서 올라가잖아. 쫄 필요 없다니까. 밑에 이평선 몇개 있냐? 잘안 깨진다니까 이거. 볼린저 밴드도 딱 있네. 깨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못 들어올린다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밑으로 꼬꾸라지려면 여기서 못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 개 꼬꾸라집니다 그냥.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안 깨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니까요. 누가? 외국인이 사 들어오네. 기관도 사 들어오고 바닥 찍으면서. 그 앞에 상황도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개폭락 이후에 대번 V자 급반등 이런 게 눈치 다채라고 분석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죠?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내 가격만 오늘 몇 프로 올랐네, 내렸네. 와, 플러스 2%네. 이것만 봐가 안 된다. 이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봉 하나하나에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된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굿! 셀트리온도 일단 들어갔어. 그죠? 들어갔습니다. 19만 4천원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6천원 깨져요, 6천원. 그죠? 6천원 깨질 각오하고 12,000원 먹으러 가는 베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깨지면 6천원, 먹으면 12,000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익, 보상, 되는 퍼센테이지가 더블 아닙니까? 해야지. 무조건 해야 돼요. 합니다. 하하, 슈림프 야우. 굿모닝. 새로 오신 분들 좀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42분. 오케이. 42분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해보죠. 합니다. 자. 닥터K가 관심 있다고 뽑아놓은 종목들 빨간 거 일색입니다. 그죠? 빨간 거 일색이에요. 빨간 거 일색.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놓은 거다 빨개. 그죠? 빠지는 거 치고 뭐 대박 깨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 야, 요거 살 꼬신다고? 이거 공매도 과열인가? 공 뭐야 이거 공콩 매도 가요. 아이고 예 가드님 반갑습니다. 현대차 9.6% 수익 중이랍니다. 그죠? 그죠? 나중에 수익 나신 분들은 채팅방 있는 분들은 캡처해 가지고 채팅방에 좀 올려 주십시오. 딴소리 하는 애들한테 좀 보여주게. 그죠? 자, 슈림프야, 마음 편하게 9% 수익 난적 많이 있다 없다? 마음 불편하냐? 현대차가 뭐 흔들려야 마음이 불편하지. 그냥 쭉 월도 안 깨고 가는데. 마음 편안하게 일하면서 가는 거잖아. 이게 직장인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까고 싶은 생각 없는데, 뭐 몇십 프로 수익 인정? 깨진 거는, 우리 채팅방에 유료방에서 깨져가지고 우리 저한테 와가지고 오자마자 6% 7% 먹었다고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서 아직도 회복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아직 그때 추천받다가 아직도 회복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저라고 날라댕이 할줄 모를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 거 뭐가 겁이 납니까? 사놓고 일할 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보다가 5분 깨질라네? 5일선 깨질라네? 아 이건 좀 팔아야 되겠다. 아니 현대차 아침에 봤어요. 회의하고 봤어. 이제 봤어. 양호하네. 일하자. 오전 끝날 때까지 안 봐도 돼요. 점심 먹을 때 안 보고 5일선 깨지면 던진다 딱 생각하고 있으면 돼.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마음 편하지. 날라댕기는 개 잡주들고 있으면서 일이 손에 잡힙니까? 솔직히 안 잡혀요. 안 잡혀. 그죠? 어떤 잡주? 뭐 이런 거 잡주에 속합니다. 비교적. 그죠? 참 이거 겨우 이제 반등하려네. 얼마에서 빠지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심한 거 직장인들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돼.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건데.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흥분했어요. 아침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야죠. 그럼 한번 끝장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옵션 하시라니까. 끝장나는 거 하고 싶으면 옵션 하시라니까. 예? 하루에도 50% 까지고, 자, 이거 20% 까졌어요. 50% 올랐습니다. 옵션 하시라니까. 상한가 노리지 말고. 이건 겁나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잡주,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 하면 올라갈 때 좋죠. 빠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꼭대기 잡아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 20% 빠진 적 없어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잡주하고 싶으면, 날라댕긴 거 하고 싶으면 옵션 하시라니까. 하루에도 따블도 가고 반토막도 납니다. 화끈하게. 그게 싫고, 그게 겁나면 안전한 대형 우량주 하십시오. 2, 3%가 뭐, 양이 안 차죠? 2, 3%가 모여서 10%, 9%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죠? 언젠가 꼭 해야지. 아유. 아, 진아. 굿모닝. 헬로, CJ 헬로. 한번 보자, CJ 헬로. 그래. 계속 고. 언제까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고. 여기 인근에 가서 내려올 가능성 높아 보인다, 야. 도치고 가면 좋겠다. 진아, 돈 좀 세려 봐야 되잖아, 그지?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와, 외국에도 쩝 들어오긴 들어온다, 야. 그렇지. 양양이 들어왔네. 어제 깨진 거 복수해야지, 셀트리온. 어? 양봉 쓴다잉. 사라 그랬습니다. 일단 1,000원 먹었어. 1,000원 먹었어, 지금. 어저께 3,000원 박았잖아요.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셀. 아이씨, 좀 늦었는데. 셀. 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20만 500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더 간다, 야, 씨. 채팅방에 좀 날려줬어야 되는데, 아이.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시 돌아서면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채팅방 어저께 보셨잖아요. 깨졌는데요. 다시 올라타면 다시 사놓을 수 있습니다.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그랬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딱 보니까 바이오가 불이 붉은 게 돌아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시장 판단이에요. 남북 경유 오늘 뭐 비실비실 그냥 그만.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현대건설 좀 더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가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처질 것 같으니까. 어저께 넣었던 거 다시 챙겨 먹으라 했는데 알아서 챙겨 먹었고. 그죠? 그런 게 시장 판단이에요. 대웅재야, 잘 간다! 간다, 이거 플러스 나. 플러스 납니다. 아침에 사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이런 거 딱딱 사놓아야 돼. 대본 어제 까진 거 그대로 가잖아. 야, JJ야. 본전권 비싸다고 왔지? 아, 이 앞에 좀 사놓아야 되는데. 아, 그게 3번 기법 아닙니까? 지지권에 사놓는데 밑에 지지권에서 반등하면 사놓는 거 3번 매수 기법 사놓아야지. 제이야, 아유 진짜 어저께는 술 안 마셨냐? 공부 좀 하긴 했던데 술 마시지 마라. 공부해라 열심히. 다 돈으로 돌아온다 돈으로. 189까지 있다. 부르스 났잖아. 더 사, 아침에 더 사야 되는데, 아, 참 못 사겠다. 여러분들, 알아서 이런 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저는 여러 가지 보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못 봐요. 그러면 딱 배운 대로 하십시오. 지지권에서 양봉 서잖아. 사놓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올라가잖아. 셀트리온도 가고 있어. 사라고 한 이후에 안 빠져. 올라갑니다. 어저께 복수합시다.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겠어요. 메릴린치, 메르치 애들이 들어왔어요. 메르치 애들이. 메르치! 얘들 생각하기에도 좀 바닥권인 모양이지. 메르치가 들어왔네. 그죠? 21만 2천원 노리고 갑니다. 6% 노리고 갑니다. 6%. 1.5 깨지고 6% 노리고 갑니다. 먹으면 또 한번 거품 묶게요. 봤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8% 먹고, 여기서 하루만에 8% 먹고, 1.5 깨지고 다 통과하고 어저께 1.5 깨졌는데 다시 들어가서 6% 먹었습니다. 봤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게 잘하는 매매예요. 그냥 주구장창 20몇만 30몇만에서 들고 끝까지 돌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르든 내리든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먹든 안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전 주식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 먹는 걸 제가 먹는다 이야기를 표현하는 건데, 그죠? 메르치 단타 필요 없어. 내가 더 단타야. JJ야, 밤에 하는 거 못 봤지? 야간에 그 뭡니까? 크루드오일 하는 거 못 봤죠? 3초 안에도 팝니다. 3초 안에. 제가 샀다가 바로 팔아요. 그냥 5만원 먹기 이런 거. 내가 더 초단타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본 사람 다 알지. 여기 있잖아요. 저 프린트 스크린.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 딱 사고요. 바로 여기 대놓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 그러면 3초 만에 띵 하고 5만원 벌어지는 그런 매매 합니다. 스캘핑. 근데 들고 갈 땐 들고 갈 줄도 알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제 입으로 뭐 잘한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죠? 자, 핵심은 그겁니다. 잘 가는 종목들, 현대건설은 차익 실현 거의 다 했고요.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거고요. 핵심은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아시겠죠?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 일봉에 아까 다 아침에 다 말씀드렸어. 자, 전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계속 홀딩. 0.68 홀딩. 자, 해외 선물 미국 선물. 자, 양호 다우존스 플러스 0.33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플러스 0.32 상승. 베리 굿. 현재까지 나중에 10시 반 돼서 중국 밑으로 처지는지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위로 올라간다. Very good. 던지지 마. 쉽게 홀딩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던지지 말라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Very good. 120일까지 2170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700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더 좋다 생각합니다. 자, 선물이 외국 개인이 지금 매수세 들어오는데 이거는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야간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매도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떻게? 이거 개인이 매도 연락했잖아. 그죠? 1500개. 그거 손절 물량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방으로 개인들이 매도 때렸어. 그죠?
약간 시큰둥하니까 그거 손절 물량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외국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가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때렸다기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때렸다기보다 대놓는 거. 야, 너가 손절 물량 넣으냐, 개인? 어젯밤에 밑으로 꼽았대? 야, 올라간다. 아, 형님들아, 미치겠다. 던질게. 아, 알겠어, 알겠어. 받아주는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이런 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기관 외국인이 선물 때리면서 밑으로 꼽히면, 야, 오늘 시장 조졌다. 얘들이 세게 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개인이 사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좀 전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바텍,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가든님은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그죠? 22,000원. 22,000원요? 며칠 전에 샀습니까? 하락, 음봉, 연락이 떨어지는데 사는 게 정말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다. 이 음봉이 스트레이트로 내리면 빠진다. 양봉이 많이 있으면 올라간다. 양봉은 올라가려는 애들이 이겨서 장이 상승해서 끝났으니까 그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음봉은 팔라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밑에 쭉쭉 빠지고 장대 음봉 벼른 똥침 꼽혔는데 22,000원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샀으면 매수 타이밍 정말 잘못했다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다.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일단 예측으로는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볼벤 하단이기 때문에 18,000원, 19,000원 건 쓸 수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상당히 잘못됐다. 판단은 알아서 하셔라. 빠지기가 더 쉽다. 밑으로 꼽히는데 이런 거 보고 사면 안 된다. 주식은 여기가 유지될 때 해야 된다. 음봉 내리 꼽히는데 사면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 오늘도 음봉이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혼자 음봉이다. 혼자는 아니죠. 그죠? 이 종목은 음봉이다. 그러면 시장하고 별로 관계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빠지기가 더 용이한 모양입니다. 큐큐가 무슨 말이에요? 자, 현대건설 던지고 나니까 빠지죠. 아, 던지지 마라 한 거는 양호하고 던지라는 건 빠져요. 그죠? SK이노베이션 추가 상승 중이고요. 자, 질문하시려면 언제 샀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21,426. 21,000. 자, 내일이라도 이거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오늘. 그죠? 24,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3일 전, 21,400.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뭐, 그렇게 나쁜 지점은 아닙니다. 그죠? 올라타면 불어서 나는 겁니다. 내리면 여기 깨지면 손절. 19,000원.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오다가 며칠 휘청휘청. 이거하고 비교적 비슷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죠? 올라타야 되는 상황인데 밑으로 밀리니까 별로라 하지 않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좋으니까 사라 그럽니까? 어저께. 야, 이거 이제 추세 무너진 것 같아요. 밑으로 기향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 흐름을 잘 간파할 줄 알면 거의 확률 높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별물이 없다. 별물이 없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일선 깨지는 거 체크하셔라. 오일선 깨지면 비중 축소. 그죠? 나머지는 흔들리는 거 없어. 지금 현재. 그죠? 대형제하고 올라가면 되고, 이건 손절라인 다 말씀드렸어. 176,000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데 손절보다는 올라가가 플러스 날 겁니다. 여기 전고점까지 197,000원까지 노리면 되고요. 셀트리온은 전저점 깨지면 194,000원 깨지면 던져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봤자 얼마 안 깨져요. 에이, 어제 손절하고 또 손절하냐? 한다구요, 손절. 그죠?
좀 전에 들어가 손절했는데 또 타이밍 놈 또 들어간다고 어저께 그랬어요. 손절했는데 올라타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패스. 오늘 나오니까 또 사 들어갔잖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초보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초보는 못해요. 겁이 나서. 좀 전에 팔았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고. 시그널. 매도 시그널 나서 여기 깨지면 안 되는 매도 시그널 나서 팔았고 다시 올라탄 매수 시그널 지지권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놓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해되면 3번. 매도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팔았고요. 매수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사놓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이든 어제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그널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어떤 시그널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기영님, 현대건설 청산 다 좀 해라 했는데 다 잘했습니까? 자, 가지고 계신 분들 6만원 깨지면 6만원 깨지면 다 던져. 90% 던졌는데 6만 200원 깨지면 다 던져버리세요. 밑으로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벽하게 뼈까지 발라먹는 거 다들 한 9% 8% 이렇게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오늘 희말이 없어. 이거 남북경협 희말이 없어. 그냥 1% 더 깨지지 말까? 400원 더 토해낼 수도 있는데, 그죠? 일단 패스. 그죠? 먹을 만큼 먹었어. 6만원 깨지면 다 던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57,800원권, 58,000원권 정도 오면 이거 올라오잖아, 이평선. 그때 사놓습니다. 손가락 말 들을 때까지 같이 트레이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닥터K하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 닥터K의 확률이 좀 높다 싶으면 쉽게 그만하지 마세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료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두세 달 안에 유료할 건데요.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시장에 갖다 주지 마시고 닥터K가 열심히 이때까지 방송한 거 한번 돌려보시고 같이 할 만하다 싶으면 학원비도 내는데 영어학원가 공짜로 가르쳐달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까지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보여드렸다 생각합니다. 그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트레이닝 같이 될 때까지 같이 해보셔라. 저는 그렇게 권장드릴게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고. 자,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3분의 1 던져. 하나케미칼 들고 있는 사람도 3분의 1 던져. 그리고 밑으로 더 쳐지죠. 또 3분의 1 더 던져.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여기 깨지면 지금 3분의 1 던지고 한 2,300원 더 깨지면 3분의 1 더 던져. 그리고 더 쳐지면 4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20일권 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마지막 합니다. 여기도 SK이노베이션 조금 쳐질라 하지. 20일 깨지면 자 여기 딴 20일이 아니야. 그럼 헷갈리니까 18만 4천원 깨지면 3분의 1 던져. 그죠? 더 쳐지면 또 3분을 더 던져. 그리고 이것도 21일 근처 오면 또 사놓습니다. 사고 팔고 합니다. 현대차 아직 양호. 현대차는 5일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 목표치 인근 다 왔는데 현대차는 좀 더 봅니다. 현대차 12만 9천원 깨지면 3분의 1 던지세요. 현대차. 와, 이걸 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채팅방 날려야지. 야, 레이첼이가 알아서 다 이야기해주네. 현대차.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지금 던져.
레이첼, 하나캠이니까 3분의 1 던지고 더 쳐지면 200원 더 깨지면 21,200원 깨지면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만 남겨 다 던져. 모든 종목들 처지기 시작하면 3분의 1씩 끊어 나가라. 적어주고 20일 인근에서 다시 재매수한다. 전략. SK이노베이션도 지금 SK이노베이션 지금 3분의 1 던져. 그냥 지금 3분의 1 던져. 그리고 18만 2천원 깨지면 나머지 3분의 1 더 던져. 이렇게 해줄 이유도 사실 없는데, 글 40명도 안 읽는데, 그죠? 밤에도 안 읽어요. 그죠? 그냥 제가 좀 며칠 제가 쉬었다는, 아, 그걸로 그냥 제가 조금 그냥 넘어가는데, 딴 때 같으면 안 넘어가요. 글 안 읽어. 이렇게 해줄 이유도 없는데, 사실. 그죠? 누가 무료로 이래 해줍니까? 대웅제약은 그냥 홀딩. 대웅제약은 그냥 홀딩이고, 19만 6천원권까지 일단 노립니다. 목표. 전고점.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까 뭐, 이야기 했으니까 됐고. 마지막 시장 체크. 기관 외국인 약간 꺾고. 야, 이 선물이 너무 세게 올라가서 그렇나? 자, 외국인 좀 더 패면서 밑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한번 흔들어 놓고 여기 안 깨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한번 흔들어 놓고 위로 올리 보내면 양호입니다. 그러니까 2108 이 정도 안 깨면 5분봉에서 여기 밑에 안 깨고 내려가면 전일 저점 정도 안 깨고 내려가면 양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팅방 공부 댓글 하나 남기면 같이 못해요. 공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선물은 아까 봤는데 양호한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계속 쌍끌이도는 별 무리 없어요. 닥트K는 끌고 갈 만큼 끌고 가서 9%대 8%대 수익 났기 때문에 더하기 싫으니까 차익 실현 살짝 하는 거고요. 눌려주면 그 종목들 다시 매수해 들어가겠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외국인 선물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플러스권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전일 저점이 2100 안 깨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주 10시 반에 중국 흐름 잘 보시고 중국이 심하게 안 빠지고 하면 양호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한 시간 동안 목에 핏대 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누르시면 슈퍼챗 가능한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반드시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 탈출 팁 핵심 액기스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